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나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선호 회장님. 아, 한국말 분위기가 너무 아쉽네요. 배원 선생님이나 노래.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이분이 1971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아, 근데 아마 나이가 60대 이상 분들 배우 선생님을 정말 많이, 지금 현재로 따지면 조용필? 맞죠? 그랬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끔 노래자랑 가게 되면 배우 선생님 노래를 꼭 안 빠지고 나와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40년이 넘어서도 50년 가까이 돼도 노래는 남는 건데 요즘 배우 선생님 같은 노래가 너무 없어서 너무 서운하긴 서운해요. 배우 선생님의 노래 이 순간이 지나면 있지만 안개 낀 자춘동, 누가 공원, 마지막 입새, 비 내리는 경부선, 막차로 떠난 여자. 이 노래가 히트곡이 한두 곡이 아니에요. 자. 배우 선생님 노래 이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 강진은 많은 음악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요, 강진 축제가 있게 되면 서울이고 다른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통기타만 들고 강진 청자 축제를 홍보하고 있는 강진의 살아있는 통기타 그룹 소리 좋아라고 하는 팀입니다. 지금도 이인군 회장님이 하신가요? 아, 그래요? 아직도? 네, 2011년대가. 자, 소리 좋아 여러분들께서 보내드릴 곡은 지금 이 노래 같은 40대, 50대가 좋아할 곡이에요. 김광석 씨의 노래도 준비했고요. 또 다른 한 곡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통기타로 전해드리는 이 추억의 여름 저녁. 아주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앉아 계신 359명의 관람객 여러분. 정말 뒤에서 할 일 하다 보니 관객이 몇 분이 세고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올 한 해 동안 병원 가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10년 만에 강의 청자 축제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있어요. 아, 이 마음을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될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곡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 바람이 마이크 좀 켜주세요. 밑으로 좀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역시 예. 여름 축제에는 옷차림을 아. 편안하게 격식 갖추지 않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올라와야 돼요. 얼마나 블루투가 슬리퍼 신고 연주한 것은 여기 말고 볼 수가 없어. 아주 멋진 슬리퍼 그 모자에다가 정말 옷차림이 주무시다. 옆에 계시면 아버님이시나? 네, 딱 얼굴이 멀리서 봐도 딱이야. 네. 아드님이 이제 음악 전공한가 봐요? 예, 서울에서 있다가. 아, 그니까. 아니, 얼굴은 서울인데 신발은 강진이야. 왜 이래?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친구 저기 뭐냐, 서울에서 음악 어떤 거 전공하고 계세요? 블루 전공한데 어느 학교 다니세요? 대학 졸업하고. 예. 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음악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연락하시면 제가 행사 많이 연결해 드릴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자, 강진은 이렇게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분들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께 전해 소리 좋아요 노래. 자, 바람이 불어오는 거 박수 준비하면 다 같이 박수 준비! 음악 큐!
감사합니다. 아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관중들이 많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정자축제에 와주시고 저는 서류에 좋아해서 우리 김용수 선배님하고 저하고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강진 와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서유석 씨의 아름다운 사람. 이건 박수 같이 치면서 좀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강인 청자축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자축제 44회째를 맞이해서 많은 관람객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밤이 되니까 시원하게 이곳에서 나오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고 계신가요? 괜찮나요? 뭐 유명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뭐 박강성 씨, 뭐 이문세 씨, 변진섭 씨 이런 분들은 안 나오지만 그분들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진 A래입니다. 고일석 회장님이 계신 곳인데 여기는 지역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죠. 여러분께 전해드릴 강진 A의 대표는요, 백미경 씨가 나와서
성주불입니다. 성주불이는 집터를 지키는 신에게 서사무가 불 중에 하나인데 그 옛날에 집터를 지킬 때 그랬던 그런 국치 많았어요. 불교, 기독교가 기독교 자리 잡기는 옛날에 신들이 많았거든.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 또 뭐 땅을 지키는 무슨 신 이렇게 있었잖아요. 성주불이 에라 만수 여러분께 전해드릴 백미경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 팬클럽 많이 오셨네. 춤을 추고